간밤 뉴욕 증시는 5월 첫 거래일을 맞아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S&P 지수는 0.57%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1.63%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서령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화신이라는 기업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샤시와 바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현대차, 기아차의 비중이 90%인 상황입니다. 1분기 때 현기차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에 같이 동반하게 되는 부품주들도 우려보다는 차량용 부품 부족으로 인한 실적 영향이 오히려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시작된 자동차 부품 부족이 반도체 부족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품 부족들이 기저효과가 생기면서 2분기 때부터는 물량이 오히려 회복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작년에 대한 낮아진 가이던스라든가 실적들은 오히려 기저효과로 더욱더 YOY의 실적의 개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1조 4천억 수준인데 최근에 추정되었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약 3% 마진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된다라면 1조 4천에 3%가 된다라면 30억 넘게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이 3천억인데 마진율이 조금만 더 해서 더 업사이드가 생긴다라면 실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미국 공장에 있어서 현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신사업으로 2차전지 배터리 케이스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현기차뿐만이 아니라 고객사 확대가 되는 매출처의 다변화 그리고 매출 품목에 대한 다변화로 포트폴리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멀티플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8,800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샤시와 바디 제품 생산 업체인 화신 관심 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7,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는 미국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이번 주 FOMC를 앞두고는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플랫폼 하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니즈들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간 낙폭이 컸던 테크주들, 성장주들에 대한 낙폭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컸던 IT, 2차전 섹터 관련된 성장주들 밸류를 계속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